못 일어나셔서 입당선가 46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처사가 비유에 거슬린단 말이냐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이
가운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 가운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하느님께 영광. 영광 영광.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하느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진리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초월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노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답성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송을 노래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마중에 온 이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서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며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들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별날 아닙니다. 아, 제가 사크라멘토 성당에 온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작년 이날 제가 토요일 날 사크라멘토 성당에 왔습니다.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덧 1년이 되었네요. 우리 그 함께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은 본당의 날이었죠? 네. 네, 우리 본당의 날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특히 우리 음식 봉사를 해주신 우리 성모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맛있었지요? 쌈밥이요? 네. 네, 우리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우리 신자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모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본받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간직하는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잘 닮고 싶다. 이런 삶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고 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워야지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앞세우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또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어느덧 연중 제25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가 하면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1독서의 내용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1독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주는가 하면 하느님만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찾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생활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포도원 일꾼과 품삯새 비유 말씀이죠.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참으로 크고도 무한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에게 하루 품삯새로 한 데나리온을 정하고 그 일꾼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다시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불러서 또 포도원에 일꾼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후 3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그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쳤을 때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임금을 그 일꾼들에게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맨 처음에 새벽에 왔던 일꾼이 주인에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행동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던 것은 주인의 후한 처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비, 시시, 비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값으로 받고 하루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다는 것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늦게 일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간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를 아파해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느님 부르심에 늘 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먼저 일찍 하느님을 알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만큼 했다, 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느님께서 어떤 순간에 또 어떤 처지로 우리를 불러주시든지 간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기꺼이 응답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또 도구의 역할을 또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 거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로봇이나 기계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하느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느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느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두어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제 2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제 2독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성서 구절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필립비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인데 지금 새로 번역된 성서에서는 삶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2독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바울사도가 필립비 공동체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이제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느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찾아야 될 때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찾으면서 또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느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일상 속에서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더 진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결국은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은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바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구원에 내 자신만 개인적으로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나이다. 그 유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창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시하시며 성령에 가셔 사흘날에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로부터 사모와 주님을 신하라 것이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의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행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지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품과 바친 교회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주님처럼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의 일꾼인 공직자들을 살피시어 법과 제도에 담긴 뜻을 올바로 새기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삶의 터전을 찾아 이 땅에 온 이민자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이 나라의 정문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에 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의 봉사를 앞세우며 이웃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는 221번입니다. 주여 나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눈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 너무 기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선상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는 드리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전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훈송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어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 마이언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들 손순덕, 안토니아, 홍재구, 마테오, 도무생, 안나, 석레오, 김동훈, 모세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김채홍, 어거스틴과 김은지, 리드비나, 우림, 로사, 라이언, 프란치스코, 조던과 장대석, 요셉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드려 바칩시다. 주님께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네 주님을 보시라 하셨으나 말씀하소서 제가 보나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성가는 159번입니다. 이
조각과 기름 두 노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품삯을 주기로 한 하느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더 많이 일했는지를 가리지 않으시고 삶의 시간을 모두 인정해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방황하는 일꾼들을 찾아 당신 부도밭에서 양식을 얻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양식은 구원이며 우리는 그 구원에 초대받은 일꾼들입니다. 주일날 추석 합동 미사 공원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상님들 위해서 우리 예의를 우리 갖추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전에 우리 그 조상님들을 위해서 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연도 드리자면 조금 일찍 와야 되겠죠. 미사 전에 연도 드리니까, 그죠? 우리 그 연령 회장님이 이렇게 좀 주송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연령회 주관으로 해서 합동 연도를 미사 전에 미리 드리겠습니다. 20분 전에 합동 연도 드릴게요. 그래서 10시 40분까지 다음 주일 날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연도 드리고, 그리고 미사 중에는 가족들이 함께 분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 기도 후에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봉헌 때처럼 나오셔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일렬로 서셔서 이렇게 가장이 분향하시고 절하시고 봉헌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 전에 합동연도 드릴 테니까 조금 일찍 오시고 다음 주일날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가족 분향 미사 중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의 기도하는 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해설자는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님 참 멋있게 잘 하시죠, 그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근데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어때요? 해설자가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그 담당자가 하는 게 좋아요? 신자들이 해설자가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그 전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성을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기도해야 되니까 각 구역별로 우리 기도 담당자들은 앞에 미사 전에 이렇게 그 앞줄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좀 정성을 갖추어서 우리 그 신자들 기도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설자가 그냥 이렇게 그 다 하는 건 좀 정성이 없어 보여요. 우리 기도 담당자들이 미리 준비해서 앉아서 이렇게 그 신자들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영성체 하는 거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성체 영하실 때 언제 절하세요? 1번 성체 영하기 직전, 2번 성체 영하기 한 사람 전, 3번 성체 영하고 난 후. 몇 번이에요? 2번. 다 하시는데 왜 다 1번으로 하고 3번으로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체를 영하실 때는 성체 영하기 한 사람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체 영하시기 직전에 절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성체에 대한 공경이니까 우리가 그 절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저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동작으로 성체 영하기 직전에 제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성체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요. 또 성체 영하고 나서 우리 제대에 절을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체를 이미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절을 하실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 영하기 한 사람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성체께 대한 정성으로 목례를 하시고 성체를 잘 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요. 우리 다음 주 추석이니까 조금 그 일찍 이사 오시고요. 저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는 리노에서 하도 안 온다고 난리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까지는 리노 가서 좀 지내다 오겠습니다. 성당 잘 지키시고요. 화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289번입니다.